시간에는 성탄의 기쁨을 일어서서 몸으로 저희가 다 같이 기쁘게 신나게 아이들이 또 댄스도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.
선호사 한인장교회 우리 귀한 분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. 아, 미랄 화요일 예배하고 토요일 사랑의 교실은 아, 이제 이번 주부터 방학이고요. 아, 한 1월까지는 방학하고 2월 첫째 주부터 우리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미랄 가족들을 섬겨주셨던 것을 아, 기억합니다.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. 복된 성탄, 또 기쁨이 가득하시고 소망의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 끝나고 나서 축도 후에 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. 아, 여러분의 얼굴을 생명책 다음으로 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함께 사진 찍는 시간 있고요. 오늘 특별히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,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. 아프리카에서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되시는데 잠깐 일어서 소개를 우리 김우정 집사님 네 선교사님 나와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. 네, 우리 가족입니다. 네 선교사님 소개하실 시간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두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. 제가 아마 2012년도에 우리 사랑의 캠프 같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우리 친구들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, 우간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,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왔습니다. 제 이름은 이름을 소개 안 했죠. 필립 선교사입니다. 필립. 안녕하세요. 이신영 선교사입니다. 그리고 English name is Gloria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바이스입니다. 너무 기쁜 찬양을 보여주시고 저희도 아프리카에 또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아프리카에서도 사역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58분을 빨리 해주셨어요.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미라를 통하여 또 우리 북가주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미랄 위에 그리고 우리 우간다에 있는 많은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